제가 오늘 소장님 만나러 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배운 게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있나 생각해봤더니 딱 하나 떠오르는 게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근로의 의무. 그거 외에는 노동운동이나 그런 말도 없었고 노동에 대해서 너무 교육이 정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해가 부족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에서 몇 년 전에 선진 5개국 노동교육 실태조사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예. 다른 선진국에서는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 문제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걸 조사한 자료인데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사회과목 교과서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노동 문제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독일 중등 사회과 교과서가 340쪽 분량인데 그중에 93쪽이 노동 문제에 할애되어 있고요. 그 93쪽이라는 건 세봤어요? 그거 이제 자료가 있어요. 그것만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93쪽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93쪽의 부피가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1년 동안 6번씩 모의 단체 교섭이 진행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경영진 역할도 맡아보고 노동자 간부 역할도 맡아보고 근데 교과서에 보면 심지어 어떤 것까지 다 교과서에 나오냐 하면 대자보, 벽보를 작성하는 법. 그런 게 있어요? 네,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식. 언론과 인터뷰하는 요령. 이런 게 다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문계 실업계 공통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되면요. 1년 동안 3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한 두세 달 공부하는 내용이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단원이.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면 꼭 극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장인, 즉 노동자가 되거나 최소한 그 가족이 될 테니까 노동 문제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이 잘 되겠네요. 예. 배웠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경영자나 직장인이나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공유하니까 타협이 되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요즘 애들은 거의 없죠. 요즘도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제가 요즘은 중고등학교에 가끔 논술과 관련해서 노동 문제가 항상 다뤄지기 때문에 가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는 수업 시간에 노동 문제에 대해 배운 것이라고는 한국은 노동 3권이 지나치게 많이 보장돼 있어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게 내가 배운 전부면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전교조 얘기하고 그죠 학생들이니까 그 얘기는 대학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기말 시험 답안지 뒷장에 학생들이 뭘 쓰냐 하면 부모님이 다 노동자인 집안에 자랐으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게 남의 문제처럼 생각했던 게 참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운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양심적인 경영자가 되겠다. 뭐 이런 걸 쓴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의 교양 과목 수업을 들어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교육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가끔 헬렌 켈러 예를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헬렌 켈러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사람이 세 가지의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스무 살 때 그 장애를 다 극복하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88세에 사망했거든요. 근데 60년 동안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철저 운동권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떤 공장의 노동자가 기계가 깨지는 바람에 눈을 다쳐 실명했는데 그 이유는 이윤을 위해서 사업주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막 이제 거론하기도 하고요. 왜 안 알려줬죠, 우리한테? 아마 그건 이제 헬렌 켈러에 대한 소설이나 영화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스무 살 이야기에서 끝내도록 철저히 이제 통제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헬렌 켈러의 그 나머지 삶이 거의 FBI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렌 켈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